저는 오늘 최병소, 김택상, 이진영, 김윤수 이 네 명의 작가가 매체에 대해 긴밀하고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으로서의 결과물을 예술적 탐험이라고 부르고 이 예술적 탐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된 발표에 앞서 제가 왜 탐험이라는 말을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 잠깐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카노 히데유키라는 자신의 탐험담을 쓴 일본의 한 작가가 어떤 강연에서 모험과 탐험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지에 도전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것은 모험이고 미지에 매료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탐험이라고 한자의 의미도 다른데 모험은 위험을 무릅쓰다 라는 글자를 탐험은 알아보고 조사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탐험의 과정에서 간혹 총알 세례를 맞거나 뭐 풍토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지라도 마치 그것에 중독된 것처럼 그만두지 못하고 30년이나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고 저는 탐험에 대한 이 설명이 오늘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 작가들의 태도와 그들의 작업 과정에 대한 좋은 비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최병소의 탐험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최병소 작가의 작품을 전시장에서 직접 본 적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처음 이 작품을 대면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다음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타버린 얇은 나무판처럼 금세 바스러질 것 같으면서도 오랜 시련을 견딘 철판처럼 금속성의 광물질 같기도 한 여기저기 찢기고 갈라진 새까맣고 얇은 표면 이것은 작가가 선을 긋고 또 그어서 만들어낸 시간과 노동이 집약된 독창적인 표면입니다. 이 고유한 표면은 주로 신문지나 잡지와 같은 일상적인 재료 위에 볼펜과 연필 같은 문구를 매체로 시작되지만 작가의 그 반복적인 긋기를 통해 애초에 재료가 가진 정체성은 사라지고 독특한 감성이 느껴지는 미적 산물로 완전히 변모된 것입니다. 무려 40여 년간 이어온 작가의 이런 긋기는 그야말로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어느 순간 그 자체의 자율성을 가지고 확장되어 나가고 이러한 작가의 반복적인 행위는 물질 자체가 한계에 달하는 지점에 가서야 마침내 멈춥니다. 이러한 최병소 작품의 의미는 예술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술평론가 신혜영의 말을 빌자면 단지 시각적이지만은 않고 촉각적이고 그리고 저릿저릿한 감동을 주는 세상에 둘도 없이 독보적인 미적 산물의 탄생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신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김택상의 작업은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한 틀 안에 캔버스 천을 담그고 극소량의 안료를 섞은 물을 부은 후 안료가 침전하면 건조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수십 번 반복합니다. 20여 년 전 우연히 옐로스톤 화산 분화구의 물빛을 보고 사랑에 빠진 듯한 강렬한 경험을 했다는 작가는 작가의 마음에 들어온 그 물빛 같은 무엇을 작품으로 구현할 구체적인 방법을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작업 환경을 분화구가 머금은 맑고 투명한 물을 둘러싼 자연환경, 즉 자연의 구조를 본떠 만들게 되었고 작가의 작업에서 그의 행위만큼이나 물, 중력, 시간, 바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비평가 홍가인은 이러한 김택상의 작품을 빛의 회화로서 우리 시대의 시의적절한 인간성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는 명상의 회화라 평했는데요. 사실상 그의 작품을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직접 대면하는 관람객은 제일 먼저 작품이 내어놓는 분위기와 은근한 광희가 주는 아름다움에 매혹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보여드린 최병소의 작업이 반복적으로 긋는 선, 화면 전체를 뒤덮은 검은색, 2차원의 평면, 그리고 의도적이진 않지만 갈라지고 찢긴 무정형의 형상을 갖췄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선이나 색채로 평면상의 형상을 그려내는 조형미술이라는 전통적인 회화의 사전적 정의를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김택상의 작업 역시 이 정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작가는 모두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 붓을 움직이는 전통적인 회화와는 달리 행위와 과정 자체가 우선시되며 결과물로서의 화면은 과정으로서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점에서 회화의 정의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은 이진영의 탐험인데요. 이진영은 습한 사진술의 하나인 암브로 타입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 특정한 방법과 작업의 과정이 이진영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암브로 타입은 19세기 무렵에 사용했던 인화 방식인데 콜로디온이라는 감광제를 원판에 바르고 촬영을 한 후에 현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용액은 30분 이내에 건조되기 때문에 작가는 감광제가 마르기 전에 암실로 가져가 현상까지 끝내야 하는데 이 한계 내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세한 긁힘이나 먼지, 그리고 찢겨나간 흔적들과 같은 우연적인 요소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작가는 장노출과 현상 등을 거치는 작업 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이와 같은 우연적인 요소를 자신의 창작의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인물, 정물, 풍경 그 무엇이든 원하는 피사체를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최종 결과물은 우연적으로 개입되는 요소들이 반영된 현상 과정에서 나타난 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생한 경험과 감각을 꽉 차게 전달하기 위해 작가는 이 서로 다른 유리 네거티브 원판을 아크릴판 사이에 끼워서 만드는데 두께가 다른 아크릴판들은 서로 다른 양과 강도의 빛을 통과시키고 여러 겹이 쌓이면서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하늘의 공간성과 무한한 깊이가 재현되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이진영의 예술적 탐험에 관객들이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케이트림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사고, 즉 먼지나 찢김, 그리고 시간의 한계 등에서 생기는 불확정한 분위기 때문인데 이 자연스러운 사고와 애초에 찌그러는 중심 소재가 결합된 결과는 이진영의 작품에 감각적이고 섬세하고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부여한다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수의 탐험입니다. 김윤수는 사람들의 발을 틀로 삼아 골판지를 감거나 비닐을 쌌습니다.
틀을 따라 오려낸 작업을 이렇게 쌓거나 감아나가는 반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틀이었던 발은 점차 사라지고 결국 무엇이 출발점이었는지 알 수 없는 형체에 이릅니다. 이것은 거대한 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물결처럼 보이기도 하며 그것이 무엇을 닮았건 작가의 반복적인 행위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김윤수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얻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각자가 지닌 고유한 지문의 형태로 작품 속에 담습니다. 조금씩 다른 내용과 형태로 쓰여진 글씨들은 흐려지고 패이기도 한 엄지 지문의 선을 따라 각자의 삶의 흔적들을 간직합니다. 그 속에서 산이 있고 강이 흐르고 바람이 스치기도 하고 구름이 머무는 인생의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 만든 사람들의 풍경인 것입니다. 한편 각기 다른 지문의 글씨들은 다시 아크릴판에 복사되고 겹쳐져서 사각의 큐브 공간 안에 블랙홀을 이룹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블랙홀인데요. 차이와 반복이 응축된 어떤 사람들의 심연을 통과하면 무한한 공간 저 너머의 어딘가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블랙홀은 그곳으로 가는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1999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작가의 이 작업은 세계 너머의 어딘가로 닿을 것 같은 사색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동시에 사람은 얼마나 다른지 그러면서 또 얼마나 비슷한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김윤수의 탐험이 갖는 가치는 마음이 운영하는 깊은 관념의 세계를 매체를 통해 시각화해서 우리를 그곳에 닿게 하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일상적이거나 실제적인 경험과 달리 미적 경험은 완결되고 통일된 그러면서도 강렬한 하나의 경험입니다. 김윤수의 탐험은 관객들에게 바로 이런 강렬한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미적 토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에서 주목했던 작가의 예술적 탐험이 생산자, 즉 작가와 작품에 대한 것이었다면 예술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물음은 주로 수용자, 즉 관람자와 작품에 대한 것입니다.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훨씬 다양한 해석과 비평이 존재할 것이고 저 역시 미술평론가 신혜영, 그리고 축사를 해주신 홍가희 박사님, 그리고 비평가이드 큐레이터이신 케이트림 선생님의 작품 분석에 많은 부분 동의하고 이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제 질문은 어떤 한 작가분이 이젠 더 이상 실제적인 전시보다 웹상의 정보들, 다시 말해서 네오룩과 같은 아카이브에 이미지를 올리고 저명한 이론과의 개념과 분석틀을 통해 설명된 작품 비평을 곁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관람자들이 이미지나 정보, 그리고 전문가의 권위를 전시를 직접 보는 행위보다 우선시한다는 말 같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관람자들은 왜 인터넷으로 작품의 이미지를 보고 글을 읽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굳이 전시장에 갈까요? 작가들의 예술적 탐험을 통해 애초의 물질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감성의 미적 결과물들이 탄생되고 그것의 의미와 가치는 전시장에 가서 직접 경험해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호가 자신이 발 딛고 선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조선 팔도를 8차례나 직접 걸어다니면서 관념적인 지도에 대항하는 대동여 지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작가들은 오랜 체험을 통해 매체에 대한 탁월한 분석력을 체득하게 되고 이것이 작품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관람객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